안녕하세요, 사랑모입니다. 오늘은 돼지고기인데요. 탕수육 한번 해봐드릴게요. 자, 돼지고기 색깔이 지금 하얀 것도 있고, 자, 좀더 붉은 게 있죠. 흰 거는 등심이고요, 붉은 거는 안심입니다. 이 등심은 보통 우리 돈가스 할때 많이 쓰는 거죠. 그두개 고기가 다 맛은 똑같아요. 비슷한데, 안심이 조금 더 부드럽다고 합니다. 썰어서 해볼게요. 탕수육 모양으로 썰어야 되겠죠. 보통 우리 탕수육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게 하죠. 고기를 오늘은 400g 좀 되거든요. 안심도 같이 썰어 보겠습니다. 고기 색깔이 틀리죠? 보통 식육점 가시면은 탕수육거리로 썰어달라고 해서 썰어오시면 돼요. 후춧가루를 조금 넣을게요. 맛술 한 스푼 넣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버무려 줄게요. 돼지고기의 냄새를 조금 제거해야 되겠죠. 이거는 제가 탕수육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방식이기도 한데요. 뭐 그렇게 여러분한테 막 많이 추천해줄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편하게 합니다. 자, 계란 한 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섞어주죠. 손으로 할게요. 녹말가루를 좀 넣어줄게요. 밥숟가락으로 좀 듬뿍 떠서요. 두개 넣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찹쌀가루거든요. 찹쌀가루도 두 개. 고기 양을 보시면서 넣으시면 돼요. 세 개. 네 개. 더 넣을 거예요. 다섯 개 넣고요. 거의 종이컵 한컵 분량의 찹쌀가루를 넣었습니다. 하나 더 넣을게요. 여섯 개. 제가 이거를 녹말가루와 찹쌀가루를 넣는 기준은 어느 정도로 넣었냐면은 이게 서로 붙지 않을 정도로만 넣습니다. 너무 조금 넣으면 서로 붙겠죠. 근데 서로 이렇게 뚝뚝 떨어질 정도로 양을 넣습니다. 이렇게. 찹쌀가루가 거의 종이컵 한컵 들어갔습니다. 다른 거 준비하는 동안 잠깐만 좀 놔둘게요. 기름을 조금만 좀 부으셔갖고 탕수육 고기를 앞뒤로 이렇게 뒤적거려가면서 튀기시면 되거든요. 고기가 좀 두툼하게 들어가는 탕수육이라서 아마 맛있을 겁니다. 이 탕수육은 탕수육 옷이 별로 두껍지 않은 탕수육이거든요. 완전 순 고기 맛을 즐길 수 있는 탕수육이죠. 조금 이 방법이 좀 저는 편해서 이렇게 좀잘 하는데요. 장점은 이렇게 집어넣을 때 그냥 간편하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불을 조금 세게 했거든요. 너무 약하게 하니까 바삭하게 빨리 안 튀겨져서 제가 조금 세게 했습니다.
미리 이렇게 한번 튀겨놨다가요. 일단 먹기 전에 한 번 더 튀겨주겠습니다. 탕수육은 두 번 튀기는 게 더 바삭하고 맛있죠. 두 번째 튀길 건데요. 기름을 제가 한번 걸러줬습니다. 좀 지저분한 찌끄러기가 좀 있어서 한번 채로 한번 싹 걸렀거든요. 자, 이제 넣으면 되겠네요. 고기를. 색깔이 약간 갈색으로 이제 나는 거는 먼저 건져내줄게요. 고기 색깔이 조금 더 진한 거는 안심이고요. 고기 색깔이 조금 하얀 거는 등심입니다. 두 가지 고기가 들어있어서 지금 다른 색깔을 띄고 있거든요. 고기가. 자, 이제 불 끄고 이제 마저 건져내면 될 것 같아요. 두 번 다 튀겼으니까 이제 이거 다 건져내고 소스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소스 만드는데 야채 좀 준비할게요. 당근도 예쁘게 하면 좋죠. 원래 보통 당근은 꽃 모양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오늘은 아이들 좋아하게 케첩도 넣고 해서 새콤달콤하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꽃 모양을 만들고 싶으시면 홈을 좀 파서요, 당근을. 이렇게 홈을 파요. 당근을 먹는다는 것보다는 조금 장식의 효과가 있죠. 어휘도 예쁘게 하시고 싶으시면 똑같은 모양으로 하면 돼요. 네 군데를 꽃잎처럼 이렇게 파요. 어휘의 향이 좋으네요.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양파도 요거는 중간 사이즈라서 반 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안에 거는 좀 빼고 겉에 거 사이즈 비슷하게 해야 되죠. 그러면 안에 거는 그냥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마늘은 다져 넣으셔도 되고요. 또 통마늘 있으시면 그냥 이렇게 얇게 절여서 조금 넣어볼게요. 몇 개만 한 3개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거는 되게 작은 사이즈라서 다섯 개 넣었거든요. 보통 통마늘 사이즈 한 3개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소스를 한번 끓여볼게요. 불은 켜놓고요. 소스 물 넣을게요. 자, 종이컵 반컵이었습니다. 물이. 그리고 이게 케첩이 종이컵 반컵이에요. 아이들 좋아하는 케첩 소스로 만들어 드릴게요. 새콤한 거를 조금 더 추가할게요. 식초 한 스푼 넣을게요. 자, 그럼 이제 간이 되는 진간장을 넣어야 되겠죠. 자, 진간장 한 스푼. 자, 진간장 두 스푼 넣습니다. 그럼 여기 새콤하고 또 간 되는 거 넣었으면 그 다음에 달콤한 걸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는 설탕을 넣어줄게요. 숟가락으로요, 설탕을, 자, 하나, 두 개 넣습니다. 조금 이게 새콤달콤해야 맛있거든요. 여기서요, 야채가 들어가면 물이 또 생기거든요. 그럼 나머지 농도는 녹말로 해주면 됩니다. 이 야채는 들어가서는 오래 끓이지 않아도 돼요. 너무 오래 끓는 것보다는 살짝 끓이는 게 좋습니다. 녹말 한 스푼에 물을 좀 넣어요. 물은 조금만 넣으면 돼요. 녹말 한 스푼에 물은 소주잔 하나만 넣어도 되고요. 이 녹말 물은 다 쓰지 마세요. 다 쓰면 너무 걸쭉해지니까 봐가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녹말 물 타는 걸 저는 세 스푼만 넣었거든요. 탕수육 소스도 끝났습니다. 통깨를 조금 장식해주고요. 찍어 먹을 수 있도록 소스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